스타 제대로 안 해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히 11525 아니, 완전 락이네. 아침 해가 빛나는 아침 해가 빛나는 아닌데 너와 내 가슴 속에 언니 왜 이렇게 상큼하게 왔지? 내가 늘 품은 그 꿈을 언니 불러주려고 오픈이 왜 이따 보여? 그러니까 오픈이 이제 하면 돼.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언니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효린의 만남이 축복이 끝이 없네로. 언니 이거 내 밈이야. 한미 씨가 했던 쇼터뷰에 나갔었는데 시편 55장. 아 기독교야? 어. 허이 세상에 자매님. 만남의 축복이 끝이 없네. 그래서 내가 이 밈으로 일부러 제목을 지었는데. 아니 제목은 너무 좋은데? 첫 회 찍었어요 사실. 그때 첫 회로 멤버들 불렀어요. 시스타 멤버들. 어 좋다. 나는 진행을 해본 적도 없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봤지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진행을 못해가지고 없어. 그게 뭔 말이야? 왜 없어? 날아갔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시작했다. 것 같다. 러빙 유? 빠졌다. 빠졌어. 그 블레 빠졌어 지금. 블레 빠졌어. 널 사랑한다.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사랑이지 뭐야. 이게 사랑이지 뭐야. 이게 사랑이지 뭐야. 무서워. 딜레이야 딜레이. 좋네. 나를 또 불러주고. 점점점 이런 상황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불러주고 참 좋네. 점점점 아니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내일을 준비를 하고 있대. 뭐 질문을 해야 될 것들을 뭐 정리를 하고 있고 뭐 들쌓게 얘기를 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듯한 뭔가. 아니 여기 그럼 조금 그걸 타. MSG를 타? 아니 너는 무조건 소주를 좀 마시면 좀 괜찮을 텐데 말이 그때부터는 안 쉬어지고 이제 계속 소주 나올 텐데. 김영경 씨 유튜브도 네. 1회로 끝난 게 있었어. 내가 오면서 그 얘기를 한 게 내가 나와서 또 1회로 끝나면 우리 둘 다 그냥 1회로 끝나게 해버리는.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요, 우리? 최근에 또 행사랑 이런 걸 또 많이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새 앨범 내가지고 이제 효린이 그 다음에 대신 언니랑 얘기해야지. 내가 언니 그 다음 물어볼 거란 말이야. 아니 저는 효린이는 저희들 잘 몰라요. 아니야. 근데 아니야. 워낙 스포츠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아니, 언니, 이상한 언니. 질문들을 많이 해. 질문이 오는 그런 질문들이 이걸 내가 대답할 가치가 있나 정도까지 연락할 때마다 힘들다고 좀 이게 저는 항상 이제 긍정적인 문제는 그거 야 잘 되는 것 같아 와 야 노래 좋고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아 언니 생각보다 지금 많이 그렇게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언니가 찡찡 대는 거지. 아니 근데 많은 그 해주시던데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예. 많이 이거랑 하천지가 하지 내가 챌린지 많이 보는데 또 다른 느낌이네? 어 제가 언니 꽃짝 보니까 언니 셀캠도 엄청 잘 찍고 내 거 봤어 또 부끄럽게 다 봤는데 이미? 내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그거 왜 찍는 거야? 부끄러워서. 이거 부끄러움이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봤다 그러면 부끄럽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정재훈님이에요 너무 잘 봤어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봤다 그러면 봤어 언니 그러면 요즘 뭐예요? 나 오랜만에 보지 않아? 우리? 오랜만인 건가? 그치 원래 더 자주 봐야 되는데 오랜만에 본 거죠? 한 3주? 언니 얼마 전에 그거잖아요 상도 탔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썰 한번 풀어야겠다. 내가 청룡상 내가 청룡 티르티르 인기상을 받은 거야 여자 부분에서. 사실 운동선수로서 내가 알기로는 처음이야. 내가 가도 되는 자리인지 사실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더라고. 또 팀 훈련도 있기도 했고 운동적인 뭔가 그런 걸 상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이제 뭐 얘기를 해서 이제 빠질 수 있겠는데 같이 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뭐 이강수 씨, 차은우 씨 뭐 이런 분들이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뒤늦게? 뒤늦게 딱 보면서 갔었어야 됐나? 그러면 그때 못 갔으니까 여기서 짧게 성우? 응. 지금 스포트라이트 터지고 있어 CG로 지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뽑아주셔가지고 우리 잼잼이 분들이 뽑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티르티르 인기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신 거면은 그럼 이제 다시 그냥 원래 다시 또 빡 하던 그 패턴의 시즌의 그거인 거죠? 지금 이제 천천히 이제 올리는 단계가 될 거고 다다음 주에 코보 컵이라는 그 대회를 컵 대회 아는 척 하지 마. 봤어 컵. 아 그래? 응. 7월 30일. 어 8월 맞아. 4일. 오. 맞지? 뭐야? 나야. 내가 얘기를 했다. 경기 얘기가 나와서 공교롭게도 제가 언니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졌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저 경기 보러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장난이지. 오지 말까 그러니까 장난이지. 근데 솔직히 속으로 진짜 아, 얘 자꾸 오면 지니까 얘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제 정규리그는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 여유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왔어도 상관이 없었어. 근데 약간 챔프전으로 올 것 같더라고. 챔프전 약간 이제 언니 어디세요? 뭐 제가 또 응 갈까요? 뭐 좀 괜찮아 멀기도 멀고 아유 너 그냥 DTV로 봐줘. 나도 언니가 기분 좋게 경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괜히 나 때문에 그 안 좋은 기운을 가져가는 것 같단 말이지. 조금은 신경이 쓰인다 정도. 조금 패배 여신도 있어? 패배 여신은 없어. 패배 그냥 패배야? 어 그냥 끝이야. 근데 우리 진짜 약간 목이 찢어지게 응원하긴 했어. 언니가 오디오가 안 비더라고요. 나 이게 약간 버릇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습관이 생겨서 그러니까. 아 이게 오늘은 이렇게 보리차를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런 효과가 있네.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계속 얘기하게 되고 눈썹을 그릴 때도 촙촙촙촙 머리부터 촙촙촙촙 이렇게 설명을 다 하면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혼잣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언니 집에 있을 때 내 자신한테도 말을 많이 하고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이 물체한테도 막 말을 하고 막 이래요. 저는 그러면 괜찮아. 안녕하세요.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편하게 좀 일을 하고 있네. 그럼 언니 집에 있을 때도 조금 하는 것 같아. 집에 있을 때도 혼잣말을 정신 좀 차릴 때가 됐는데 아유 나는 왜 이러는지 몰라. 아유 막 이런 걸 이제 겉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카메라가 있으면 라이브 할 때도 들어와서 봤었거든요. 그 여러분 잘하는데 뭐 장착 못한다면서 뭐 잘하는데 맞아 언니 EIEI잖아요. EIEI가 요즘에 또 이제 우리 잼잼이 분들이랑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더라고. 말도 안 돼요. 무슨 아이야. 맨날 돌아다니고 막 하시면서. 근데 진짜 아이가 있긴 한데 나 혼자만의 뭔가 충전이 필요할 때도 있어. 그래서 그 넷플릭스나 이런 거 그런 거 볼 때가 제가 또 힐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또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뭐야? 요즘 뭐 킹더랜드 또 이제 핫하잖아요. 뭔가 뭔가 조금 이제 좀 이제 간질간질한 또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끔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이게 가끔 이제 누가 올 것 같아서 아씨 누가 온 거 아닌가? 아씨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은데 진짜. 근데 이제 막 언니들도 막 오기도 하고 그래. 막 영경이 집에 문제가 있나 하고 들어오는데 근데 언니들이 있는 점이 좋은 게 이제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같아. 좋지. 항상 이렇게 챙겨주고.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여가지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 집에 있을 때 무섭구나 뭔가 소리가 막 들려요. 와 이거 내가 상상하던 일이 벌어졌다. 바로 어떻게 된 줄 알아? 죽은 척했어. 퍽이나 죽은 줄 알겠다. 아 진짜 언니 나 그날 진짜 옷 다 젖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 우리 집에 누가 숨어 사나? 그거다 MBTI 그거 있잖아. NN 무조건 N이에요. 근데 나는 현실적인 거를 상상하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상상을 하는 거잖아 자꾸. 나도 그런 상상을 많이 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있어 근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지? 저쪽에 문이 있고 저리로 나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생각 이런 게 상상하는 게 N이야. 현실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언니가 잘 들어주니까. 야 말 좀 줄여라. 거기 나가야겠다. 핑계고 있잖아요. 거기 나가면 너 끝나. 거기 내가 다 3시간 정도 그냥. 아 언니가 전화를 끊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알죠? 야삥. 근데 언니 아까 안 했다? 기분 안 좋았나 보네. 그런가? 모두한테 쓰는 건가? 이게 야, 오케이인 거야 그냥. 오케이 야삐 이거 뭐 근데 이거 봐 이거 근데 톤이 언니 야삐 이게 아니라 약간 야삐 이렇게 내려가잖아. 야삐 이게 오케이야 그냥 야삐. 언니 야삐를 언제부터 썼어요? 나랑 같이 일하던 그 선생님이 그 야삐라는 글을 썼어. 내가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언니 괜찮아요? 뭐 했어요? 그래서 언니 잘 지내고 뭐 이렇게 해요 야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작살난다도 그런 경우예요? 작살난다 이런 건 다 나야. 내가 쓰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는 그 반복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너 그 말 참 많이 쓴다. 그러면 김연경화 되면서 야, 내가 어제 작살 냈잖아. 야, 작살 내버렸다. 야, 뭐 이렇게 이제 야, 삥. 어? 언니 홈런볼 좋아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언니 초코 네. 들어간 과자 좋아해.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초코가 들어간 과자를 좋아하는데 짭짤한 것도 좋아해. 두 개 다 좋아해. 내가 약간 얼굴에 뭐가 나는 것 같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먹게 되는 거지. 이게 뭔지 알지? 언니 튀김류도 좋아하잖아요. 야, 튀김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야, 그런 말도 있어.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뭔지 알지? 언니 이번 시즌에 수지수잔이랑 같이 하잖아요. 수지언니 잘 있어요? 공부 많이 하네. 수지언니 생일! 수지 생일날 봤지? 12시 넘어서. 수지 생일을 알고 준비를 했더라고. 12시 때 생일 축하하면서 그걸 갖고 왔더라고.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수지 감동 먹어가지고 처음 뵀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 생일이었던 수지언니랑 같이 경기를 뛰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언니? 좋지 뭐. 걔는 그냥 내 옆에 그냥 있는 내 친구. 그냥 무덤덤하다는 표현이 와, 내가 수지랑 경기를? 내 친구 기대돼.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아, 수지 좋지. 내 친구 이런 느낌 뭔지 알지? 언니 노래랑 춤을 원래 이렇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작살냈지.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막. 근데 요즘 에너지가 이제 확실히 안 돼? 아, 있기는 해. 그래서 가끔 이제 좀 그거를 좀 오버를 하면 조금 그 다음날 좀 힘들더라. 오버를 할 때가 있어요, 언니?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제 거 노래 노땡스 저랑 같이 추셨었잖아요. 언니가 연습해서 계속 영상을 확인용으로 나한테 보내줬다 이랬는데 잼쟁이분들이 연습 영상 풀어주시면 안 되냐 막 이렇게 많이 이거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막 이러고 있었거든. 그래서 언니만 괜찮다고 하면 오픈해도 되나요? 몰라. 기억나잖아. 난 몸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이번에 신곡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 들어야지. 이게 사랑이지. 뭐야? 아! 이불은 뭐야? 뭐야? 중독이 되더라고 그게. 어디가 중독돼? 이거 있잖아. 와우. 날 사랑하는 나 사랑한다. 널 사랑하는 나 사랑한다. 오늘 사랑해 I don't know. 언니 외웠네요, 챌린지? 한다. 아, 앞에가 딱 들어가는 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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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좋네. 이렇게 해서. 잘 만들었다. 아니면 언니 혹시 노래방을 평소에 즐겨 가시는 편이에요? 좋아는 하는데 자주는 안 가는 것 같고. 약간 아, 내가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다. 노래 몇 개 있긴 한 것 같아. 발라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발라드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부르긴 하거든. 18번 곡이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부끄러운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워? 왜? 그냥 부끄러워 그냥 자체가. 봐! 우린 부끄러움이 많아. 우리라고 하지 마. 언니 저도 나라고 얘기해줘. 저도 부끄러움이 많아요. 우리 술 먹다가도 잘 노래 불러주는데? 갑자기 혼자 부르는데 막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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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하이 씨의 홀로. Gonna stop crying, stop feeling, stop thinking about you, my babe. 이제 그만 울 거야, 나 울 거야, 나를 다 아껴줄 거야. 이런 노래 되게 좋아해, 나. 18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케이윌 씨 노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냥 그런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예.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언니? 선생님 그 노래 많잖아. 사슬도 있고. 그렇지, 뭐. 그렇지. 상인 거 몰라, 신난 거 몰라. 나는 지금 부끄러운데. 만 백성에게 구하노니 사랑하며 살지어다. Feel me, love me. 사람이라면 난 그래야 하거늘.
이거다 이거다. 야 죽인다. 부끄러워요. 시원하네. 내가 시원한 것보단 스트레스가 풀려. 내가 돌아갈게요. 나의 그대 삶의 축복을. 오 축복을. 야 노래 잘한다. 진짜 생목이잖아 거의. 나는... 자기의 그런 뭔가 표현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언니도 진짜 멋있는 직업이에요. 언니는 월드스타니까. 나 질문에 그거 있었는데 언니. 월드스타의 삶은 어때요? 였어요. 생각보다 별거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밥 먹고 그냥 에? 일하고 에? 가끔 이렇게 놀고. 국가대표라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서 그런지 고생했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부를 때마다. 언니가 그만큼 최고니까. 내 옆에 국가대표 선수님이 있는 거잖아. 가끔 이런 약간 좀 손발이 오그라든 멘트들을 이렇게. 저도 제가 그 그룹에서 리더였었고 리더로서의 고충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리더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항상 그 책임감이나 그 부담감을 하나로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이끌어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솔직한 게 가장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서 그냥 항상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선배 언니들한테도 그렇고 뭐 친구들한테도 오늘 잘했어. 그렇고. 근데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라든지 믿음이 조금씩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의지하게 되고 같이 으쌰으쌰하게 되는 그런 또 원동력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잖아요. 성향이 그치. 다 다르니까. 그리고 시간도 다르고.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지. 그럼 그것도 감안하고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시는 얘기하고 거예요?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딥한 그것까지도 그, 꺼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얘기를 꺼내내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된 거니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욕을 먹는 자리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는 것 같아.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게 리더인 것 같아. 나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거든. 데뷔했을 때부터 우리 팀이 진짜 독보적이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도 막 진짜 좋은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막 압박, 부담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혹독하게 얘기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 뭔지 알지? 나도 욕 먹으면서 한 것 같아. 미안하다, 얘들아.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나 이제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도 시스타 제대로 안 해요? 시스타로 하니까 갑자기 존댓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왜? 안 해요? 말로 제대로 안 해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해야죠.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끝내네. 편하게 하니까 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언니에게 코트란 뭐예요? 무대. 무대라고 해? 무대. 아니야 아니야. 코트 무대 아니야. 난 코트가 무대처럼 보이던데. 아 언니 뭐예요? 근데 무대 아니야. 무대입니다. 뭘 빨리야 무대라고. 아 무대 말고. 무대입니다. I get big. 조명. 내 뜻은 멀리 떠나가 버린 그림 기억 속에
쓰길 바라.